자, 질문 어떻게 올라와 있나요?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가장 저도 공감가는 그런 댓글을, 아니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페어웨이에서 우드를 치면 공이 뜨질 않는데요. 가장 많아요. 네. 자, 이거는 이 질문은 네.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. 저도 아마추어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이 가방에서 네. 제일 싫어하는 클럽이 3번 우드였어요. 심지어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제가 3번 우드를 좀 잘 치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이 3번 우드라는 클럽은요, 우선 멀리 보내는 클럽이에요. 네. 네. 드라이버 다음으로 멀리 가는 클럽이에요. 그리고 드라이버 다음으로 멀리 가기 때문에 이 탄도가 샌드웨지는 높이 뜨죠. 그리고 이 3번 우드는 페어웨이에서 치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로프트 앵글이 가장 많이 서 있어요. 그래서 이 3번 우드는 우선 뜨는 클럽이 아니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3번 우드를 제대로 임팩트를 내서 띄우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몸을 또 많이 쓰죠.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몸을 이런 식으로 띄우려고 많이 쓰다 보니까 우선 정확한 임팩트가 안 나요. 그래서 우선 이 클럽으로 스윙을 할 때는요, 멀리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. 멀리 보내고 혹은 띄우려고 이런 생각을 없애야 돼요. 그냥 어드레스만 좀 다르게 해서 7번 아이언 치듯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휘둘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3번 우드를 잡으면 안 뜨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손목을 써서 막 띄우려고 해요. 근데 다운스윙을 할 때 손목을 이런 식으로 풀어 때려서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뒷땅 혹은 탑핑이 나요. 네. 네, 그래서 이 3번 우드를 띄울 때는 손목을 쓰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요. 7번 아이언이 잘 뜬다면 분명히 3번 우드도 잘 뜨게 되어 있어요. 스윙은 네.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? 그렇죠. 스윙은 똑같이 하면서 네. 다른 점이 있다면 자, 요거예요. 7번, 제가 이 7번을 들고요. 어드레스를 딱 하면은 7번은 이렇게 공 중앙에 공을 딱 놓고 어드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. 이 3번 우드는 좀 더 멀리 쓰고 채가 길어지니까요. 멀리 쓰고 공도 이렇게 왼쪽 신발, 저는 요 신발 안쪽에 공을 두려고 노력을 해요. 자, 이렇게 공만 놔두요. 공은 뜨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7번 아이언 놓듯이 가운데 놓고 이 3번 우드를 치면요, 이 클럽은 다운블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제대로 나와도 이렇게 공이 안 떠요. 지금 발사각을 보면은 2.12라고 딱 떴거든요. 다시 한번 쳐볼게요. 공을 가운데 놓고 쳐보면 아이고, 자 보세요. 네, 발사각이 0.26이 나왔어요. 저만큼 공이 안 떠요. 그래서 이 클럽을 너무 다운블로로 치게끔 공의 위치를 가운데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 갖다 놓고 치게 되면 이 클럽이 다운블로로 오면서 올라가는 시점에 공이 맞게 되면은 공은 떠요. 근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피칭이나 뭐 9번처럼 띄울 생각은 하지 말고요. 자,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치면 자, 보세요. 발사각이 네. 12도가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바꾼 거는 어드레스 때 공의 위치를 바꿨죠. 그래서 절대 7번 아이언 치듯이 가운데 놓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에 놓고 친다고 생각을 하고요. 7번처럼 그냥 휘둘러 주세요.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. 그냥 7번처럼 편하게. 사실 7번 채가 제일 편하잖아요. 네, 아마추어 골퍼분들이. 기본이죠, 가장. 네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이 7번 치듯이 공의 위치만 좀 이 왼쪽으로 놓고 자,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7번 치듯이 그냥 치려고 생각을 하면 잘 맞게 돼요. 지금 뭐 스윙 다르게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죠. 네. 네. 저는 드라이버나 뭐 전부 이렇게 똑같이 스윙하려고 노력하는 골퍼이기 때문에요. 네.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.
한때 7번처럼 치려고 똑같이 치려고 공의 위치까지 가운데 놓고 쳐보고 하다 보니까 공이 안 뜨고 이걸 또 띄우려고 손목 써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레슨 받을 때 네. 공의 위치 하나 딱 받은 거예요. 그다음부터 3번 우드가 잘 뜨고 정확하게 맞고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공의 위치를 좀 더 왼쪽에 놓고 한번 쳐보는 게 공의 탄도 띄우기에는 가장 후회 안 하고 편하게 네.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사실 페어웨이 우드가 이 드라이버는 티 위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이제 띄우려고 굳이 안 하시는데 그렇죠. 땅에 있는데 이 헤드까지 크니까 맞아요. 네, 계속 안 뜰 것 같은 그런 네. 심리적인 약간의 그렇죠. 그런 게 있는 그리고 것 이게 같아요. 또 헤드 스피드가 안 나면 공은 또 안 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3번 우드를 휘두를 때 그냥 자신 있게 휘둘러야 돼요. 이게 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위축되지 말고 네. 자신 있게 휘둘러 주세요. 자신 있게. 네, 네, 알겠습니다.